효성그룹 형제 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지난 3월 작고한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을 두고 형제 간 다툼이 촉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 내용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형제 간의 유산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에는 형제들의 화합과 우애에 대한 내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2014년 형제의 난 이후 가족들과 절연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법적인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전 부사장 측에서 이 유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의 입수 과정과 형식 등의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겼다는 것인데요. 사실상의 법적 대응을 시사한 건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유산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이 유언장대로라면 조현문 전 부사장 측에 돌아가는 유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효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성래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지분 가치를 추산할 수가 있겠죠. 이 보유 지분을 보면 주효성이 213만 주, 이 밖에 효성 TNC, 효성 화학,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등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가 어제죠. 20일 종가 기준으로 8,900억 원을 넘어섭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와 효성 삼형제에게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이 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몫이 2천억 원에 이르고 이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조 명예회장은 생전에 변호사 입회하에 이 같은 유언을 남겼고 공증까지 받는 등 법적인 효력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해서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유류분 이상을 증여 하라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유언 내용도 있다고 하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그 증여의 효력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지주회사 주효성 지분이 법정 상속분대로 배분이 되면 지분율은 조현준 회장이 24.19%, 조현상 부회장이 23.67%, 조현문 전 부사장이 2.25%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재계는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이 형제들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효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 내용을 두고 지금 의문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네, 이 조 전 부사장 측이 유언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작고한 조성래 명예회장이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류분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공시되지 않은 조 명예회장의 다른 재산 규모에 대해서 가족 간의 입장차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조 전 부사장은 빈소에서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만큼 가족들과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어서 이 가족들이 주장하는 재산 규모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의 미국 변호사로 법에 밝은 조 전 부사장이 이 유언장에 적힌 내용과 유류분 소송 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유언장에는 형제 간 우애와 화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아직까지 형제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에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배임 의혹을 주장하며 고소 고발했고 형제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에 맞고소를 했죠.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2022년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 5곳 이상의 로펌에서 법률 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전 부사장은 최근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 자료를 내고 선친께서 형제 간의 우애와 화합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서 형인 조현준 회장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전 부사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달 13일에 이어서 7월 15일에 다음 9차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이 재판에 변수가 생길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 회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전 부사장의 재판에 유리하게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계는 지금 유산 다툼이라는 새로운 갈등 국면이 예고된 상황에서 고소 취하 등을 통한 형제 간의 우애가 다시 되찾아질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산 다툼이 예고된 효성그룹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